가방 하이, 한국 귀신, 일본 귀신, 중국 귀신까지 너무 귀신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각 나라별 룸 놓는 비밀. 와, 첫 번째 주자는 러시아.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나라 러시아. 넓은 땅덩어리를 가진 만큼 숨겨진 비밀도 많습니다. 러시아의 룸 놓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빠방이들은 러시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물론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 제주도 같은 기후를 가진 지역도 있고 사계절을 가진 곳도 있습니다만 영토의 반 이상이 북쪽에 있어 대부분은 극심한 한파를 견뎌야 합니다. 시베리아 지역은 평균 기온이 영하 58도에 최저 기온은 영하 71.2도, 극강의 추위를 자랑하죠. 밖에서 물을 뿌리면 바로 얼어버릴 정도인데요. 그건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주 같은 거 가지고 가면 냉동실에 넣지 않아도 얼어버린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추위에도 얼지 않는 술이 있었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보드카. 도수가 무려 40도에 이르는 독한 술이죠. 진짜 독한 보드카는 무려 96.5도라고 하니 말 다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도수가 높다 보니 극한의 날씨에도 얼지 않는 데다가 적당히 얼려 마시면 알코올 냄새가 날아가서 더 맛있다고 하죠. 거기에 몸의 온도까지 높여주니 사랑받을 수밖에 없던 겁니다. 한국 여행 온 러시아 사람들이 소주를 맹물 같다고 한 영상들 많이 보셨죠? 40도 술 마시다가 16도 마시면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더 도수가 낮은 맥주는 어떠하냐? 맥주는 그냥 음료수 취급을 받습니다. 아니, 아예 법적으로 일반 음료로 분류돼서 미성년자도 어디서나 맥주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하죠. 심지어 학교에서 맥주를 마시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고 하네요. 와우! 이런 오픈된 음주문화 때문에 각종 부작용도 만연했는데요. 이에 러시아 정부는 술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로 맥주를 주류로 지정하는 한편 각종 음주법을 개선하는데요.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특수장치도 개발하고 있다고 하죠. 맥주를 술 취급을 안 할 줄은 알았지만 진짜 법적으로 일반 음료였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러시아 남성의 평균 수명이 낮은 이유, 술 때문만은 아닙니다. 싸움 등 각종 사고의 영향도 크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괜히 불공국이 아니죠. 이런 짤, 이런 짤, 그리고 이런 짤. 중국의 대륙 시리즈 못지않게 경이롭죠. 이처럼 러시아 하면 떠오르는 터프한 아저씨들. 아들 입학식에서 축하해준다고 기관총 난산 아버지의 뉴스도 있었죠. 여기서 TMI. 러시아는 야구를 잘 안 하는데 한 해 야구 배트 판매량이 무려 5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팔린 야구공과 글러브는 단 한 개. 와우! 어떤 정도로 사용됐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애니웨이, 이런 터프한 이미지 때문에 불공국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있지만 진짜 불곰이 많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멧돼지처럼 불곰이 여기저기 출몰한다고 하죠. 불곰만 무려 10만 마리 서식에 다른 곰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곰 중에서도 포악하기로 유명한 불곰. 일부 러시아 사람들은 애완동물로 기르기까지 하죠. 이런 짤? 이런 짤? 이런 짤? 애완동물로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불곰이랑 기념사진 찍는 걸로 장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사진 한번 찍는데 최소 10달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목숨 걸고 불곰을 키우다가 잡아먹힐 수 있다는 사실. 일반적으로 불곰에 의한 피해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불곰국이라고 불리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멧돼지국, 곰치국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하네요. 만약 러시아 사람과 대화한다면 불곰국이라는 말은 꺼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안 그랬다가 야구빠 따로 그냥. 러시아 하면 무슨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러시아 하면 시베리아가 떠오르는 게 뭔가 춥고 황량한 느낌이라 음식도 별거 없을 것 같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랑 문화적 교류가 많지 않아서 잘 모를 뿐이지 러시아 식문화는 유럽 쪽에서도 전통이 깊기로 유명한데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식문화의 특징인 코스 요리도 러시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 아셨나요? 원래 서유럽은 우리나라처럼 큰 그릇에다 요리를 담아놓고 떠먹는 형태였는데요.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했다간 음식이 다 식거나 얼어버릴 수 있어 코스 요리를 고안했다고 하죠. 러시아의 유명한 요리로는 러시아식 양꼬치인 샤실리크, 러시아식 만두인 펠메니, 시베리아 전통 생선 요리인 수쿠다이, 각종 채소와 양갈비를 함께 푹 구운 보르시 등이 있는데요. 전반적인 특징은 대부분 고기가 들어가 있고 매우 기름지다는 것. 심지어 고기 젤리까지 있습니다. 추운 날씨의 특성상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기름지고 짠 음식을 즐겨 먹기 때문인데요. 유럽 서부권은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을 선호하는 반면 러시아는 대부분 동물성 기름, 특히 비계 같은 지방을 선호합니다.
합니다. 지방이 없는 요리까지 지방을 추가해서 기름지게 만들 정도이죠. 기본 음식이 엄청 기름지다 보니 느끼함을 잡기 위해 요구르트나 사워크림 혹은 고소한 마요네즈를 듬뿍 뿌린다고 하는데요. 특히 마요네즈는 물처럼 사용한다고 합니다. 샐러드에도 듬뿍, 고기에도 듬뿍, 모든 음식에 듬뿍, 연간 소비량이 무려 80만 톤에 달한다고 하죠. 이런 러시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국 기업이 있었으니 바로 가뚜기. 무려 시장 점유율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요네즈를 어찌나 좋아하는지 라면에도 듬뿍 뿌려 먹는다고 하죠. 우리는 여기서 라면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컵라면은 우리나라 팔도의 도시락, 러시아의 국민라면으로 연간 무려 2억 개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매운맛을 줄이고 고기를 좋아하니 소시지를 대폭 추가하고 젓가락 대신 일회용 포크를 넣는 등 현지화를 통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 러시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마요네즈 소스 별첨. 한동안 우리나라 유튜브에도 시베리아 라면으로 많은 먹방이 올라왔죠.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저렇게 맨날 먹었다간 혈관 다 막히겠네요. 네, 러시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나라입니다. 면적은 무려 1,798,242km2. 아, 읽기도 힘들어. 우리나라 면적의 170배에 달하며 명왕성의 크기보다 크다고 하죠. 200개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며 시간대도 무려 11개에 달하는 이 나라. 문제는 사람들이 거주할 만한 환경이 아닌 땅도 많다는 것. 말도 안 되게 넓은 지역에 소수의 인구만 살다 보니 관리 자체가 어려운 거죠. 이처럼 러시아는 워낙 넓어서 도로를 제대로 깔 수도 없고 이동시간도 엄청나다 보니 철도가 특히 발달했는데요. 그 철도 중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역만 무려 850개에 달한다고 하죠. 철도 못지않게 지하철도 엄청 발달되어 있는데요. 모스크바 지하철은 동유럽 최초의 지하철이기도 합니다. 퀄리티도 좋지, 갈아타기 편하지, 요금도 저렴하지, 배차 시간도 짧아서 운 좋으면 40초 안에 다음 열차가 오는 기적을 맛볼 수도 있다고 하죠. 하지만 여기에도 러시아의 와일드함이 돋보이는데요. 첫째, 엄청난 속도의 에스컬레이터. 개통이 오래된 지하철들은 대부분 방공호의 역할도 강하기 때문에 매우 깊은 곳에 지었다고 하는데요. 모스크바 지하철의 경우 에스컬레이터의 길이가 무려 100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서 처음 간 관광객들은 두려움에 벌벌 떤다고 하죠. 그 와중에 많은 러시아 사람들은 뛰어내려간다고 하네요. 둘째, 절단기 수준의 문 닫힘. 우리나라는 문이 천천히 닫히니까 급하게 뛰어가서 탄 사람이 많은데 러시아에서 그랬다간 황천길로 갈 수 있습니다. 문이 쾅 하고 세게 닫히다 못해 그 반동으로 살짝 다시 열릴 정도의 파워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손게임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죠. 와?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금의 러시아도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지만 체제 붕괴 전 소련 일대의 위상은 엄청났죠. 엄청난 규모의 경제력, 정치력으로 미국과 냉전을 펼칠 정도였습니다. 특히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는데요.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사를 배출할 정도였으니 말 다 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러시아 발명품도 많은데요. 인공위성, 롤러코스터, 분유 등 엄청 많습니다. 구글도 소련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세르게이 브린이 창업했다는 사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높은 발명품은 테트리스. 4개의 블럭을 차례대로 쌓는 형식으로 매니까지 쌓이지 않게 버티면서 플레이하는 게임이죠. 이 첫 화면의 배경이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자리한 성 바실리 성당입니다. 테트리스의 시작은 펜토미노라는 블록 맞추기 게임인데요. 1984년에 알렉세이 파진노프가 이걸 개량해서 테트리스를 선보였죠. 초기에는 음악도 배경도 없이 블록만 맞추는 게임이라 큰 반응이 없었는데요. 의외로 미국에서 초대박을 치게 됩니다. 당시 냉전 관계였던 미국과 소련, 게임계의 냉전은 없었죠. 미국의 아타리 게임은 메인의 성 바실리 성 성당 그림을 추가하고 소련풍 배경음악의 제목 글씨조차 러시아 알파벳을 사용하는 등 소련 출신 게임이라는 특징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펼쳤는데요. 이게 제대로 먹힌 겁니다. 그 닌텐도 등 세계 게임사에서 앞다투어 아류작을 내놓으면서 전세계적인 게임이 됐습니다. 어렸을 때 테트리스라는 기억이 있는데 이게 러시아가 원조인 줄은 처음 알았네요. 가깝고도 먼 나라 러시아, 빠키아 랜선 세계여행 어떠셨나요? 가능 좋으면 2탄 갑니다. 마무리. 아직 소름 돋는 중국 귀신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여기요?